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나란 날입니다. 한동안 진짜 습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날이 조금씩 건조해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겨울에 너무 건조하게 지내다 보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는데 무엇보다도 목이 칼칼해지고 감기도 걸릴 수가 있어서 적당한 실내 습도 유지가 되게 중요하죠. 대용량으로 사용이 가능한 데다가 오랜 시간 따뜻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가습기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집에서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제품 이렇게 수조와 분무관, 수직캡과 방향캡, 요 밑에 본체랑 이건 중통이고 리모컨, 그리고 사용설명서 이렇게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일단 이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디자인인데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거실을 예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예쁜 오브제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미로 트윈 가습기는 물통과 가습관을 두 개의 기둥을 나란히 배치를 해서 조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수조 9리터, 본체의 물 용량 포함 10리터의 대용량 수조로 되어 있어서 한 번의 급수로 일주일 내내 촉촉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작동 시 최대 시간당 722ml까지 가습이 가능하면서 최대 63시간 연속으로 가습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나 이 미로 트윈 가습기는 가열식 가습과 초음파식 가습의 장점을 합쳐낸 복합식 가습으로 2단계의 PTC 히팅 온도 조절이 가능한 가습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히팅 0도, 히팅 40도, 히팅 60도까지 총 3단계 모드로 설정을 하신 뒤에 사용이 가능한 가습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춥지 않게 사용이 가능한 가습기고요. 그럼 저도 이 미로 대용량 트윈 가습기 제품 바로 한번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부 급수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 보충은 가습기를 사용을 하는 중에도 가능하고 분리형 수조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급수가 가능해요. 가습관 같은 경우에는 굴뚝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면을 기준으로 2.1m 높이까지 가습이 가능해서 넓은 공간에도 촉촉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총 6버튼의 미니 리모컨이 따로 있어서 직접 제품을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해요. 리모컨은 사용을 하신 뒤에 하단 스탠드에 자석이 있는 부분에 부착을 해주시면 분실이 없이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활 환경이나 습도를 스스로 감지를 해서 최적의 가습량을 설정을 하는 자동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 일정 시간에 따라 타이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전기료 절감에도 좋아요. 전용 청소솔이 이렇게 따로 동봉이 되어 있어서 대용량 수조를 구석구석 닦아내어 줄 수도 있어요. 조명은 보시는 것처럼 쿨 화이트와 웜 화이트 두 단계의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은은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유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더라고요. 가습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나사에서도 사용을 하는 바이오레드 기술로 살균제나 필터가 없이도 99.99% 살균이 가능한 자체 UVC 살균 효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미로 대용량 복합식 가습기 미로 트윈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미로 대용량 복합식 가습기 미로 트윈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